못자리 없이 벼농사를 짓는 직파재배법이 일선 농가에 서둘러 보급되고 있습니다.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, 높아진 생산 비용 때문인데요. 장원석 기자입니다. 해마다 이양기로 무내기를 하던 논에 벼 직파기가 들어섰습니다. 발아한 벽씨와 비료를 자루 잰 듯 꼼꼼하게 뿌립니다. 논에 직접 씨를 뿌리는 직파재배는 일손이 부족한 고령화된 농촌 지역에 효과적입니다. 파종하면 보통 뭐 15명 이렇게 필요한데 이거는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비료하고 벼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또 비료도 별도로 뿌릴 필요도 없고. 벼 직파재배는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이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. 못자리가 없어서 한 달이 넘게 걸리던 육묘 기간을 단 수일 내로 단축했고 육묘 기간 축소로 영농 비용도 크게 줄였습니다. 벼 직파 재배 농법은 농촌 고령화와 생산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 논농업 생략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. 최근에는 첨단 농법인 드론 직파법도 시연됐습니다. 자율주행 직파는 물론 비료 살포와 병해충 방제 기능이 선보였습니다. 기존 이양 재배에 비해 논 1헥타르당 120만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드론 직파는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을 최대 85%, 경영비는 최대 83%까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 한때 작황 부진과 쓰러짐, 잡초 피해로 사라졌던 벼 직파법. 첨단 농법 적용으로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과 고비용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CJB 장원석입니다.